요즘은 아이 키우는 육아 대디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전과 많이 달라졌죠. 육아에 적극 나서고 있는 요즘 아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 취재했습니다. 엄마들만 모이는 맘카페 가입은 어려운 게 현실. 그러나 육아 정보는 필요하다 하시는 아빠들 특히 눈여겨보시죠. 7살 자녀를 둔 노장호 씨는 퇴근에 가장 먼저 하는 게 아이와 노는 겁니다. 이놀이 저놀이 아빠와 함께하는 아이 얼굴엔 한박 웃음이 활짝입니다. 책을 읽고 씻겨 잠자리에 들기까지. 아빠 손이 안 닿는 곳이 없습니다. 아이랑 이제 하다 보면은 일과 병행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인데 아이가 이제 아이 엄마에게 아빠 최고, 아빠 멋쟁이라고 할 때가 가장 행복감을 느끼고. 이처럼 육아에 적극적인 아빠들이 늘고 있는 요즘. 육아 대디들만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이 경기도엔 있습니다. 3살에서 7살 자녀를 둔 아빠는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경기도 아빠 하이 사업인데요. 아이와 할 수 있는 재미난 육아 미션, 교육, 맘카페처럼 양육 정보나 친목 도모를 할 수 있도록 육아 대디들의 온오프라인 동아리 소모임 활동 등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지역 육아 대디들이 모인 동아리 활동에 가봤습니다. 미안한 거예요. 계속 매달려 있으니까. 다 그런지 저는 진짜 궁금하거든요. 저... 엄마랑 안 떨어지려고 해요. 엄마랑 애착관계가. 저희도 애도 그렇죠. 첫째, 남자 4살. 아이 키우는 게 좀 어렵고 외롭다. 혹은 더 적극적으로 잘 키우고 싶은 아빠들을 연결시켜 이들끼리 고충을 나누기도 하고 놀이 교육 등을 함께 받으며 서로에게 육아 도움을 받습니다. 결혼하고 내 아빠가 되고 나서 보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는 조금 이제 이렇게 자녀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좀 어려우셨는데 제가 만약에 아빠가 되면 좀 자녀와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재작년 만들어진 사업은 해마다 1,000명의 육아 대디 참여단을 모집해 경기 지역 아빠들의 재미난 육아 네트워크를 형성시켜주고 있습니다. 놀이 키트를 저희가 가정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어떻게 노는지를 함께 하고요. 또 즐겁게 노는 프로그램은 그들의 그 카페에서 또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역량을 윈윈하고요. 또 하나는 양육에 대한 어려움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 이제 양육 리더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상담도. 각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해 아빠와 아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